하셨어요? 앞에 강의가 두 개가 좀 길었죠. 이번에는 좀 짧은 걸로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자꾸 오늘이라네. 이번 시간에는 중화사상이 뭔지, 그리고 이들이 나누는 오라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사상이 뭔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고대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대본이 있어요. 자, 이제 중화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국인 중국이라는 이 나라를 중심에 놓는다는 거죠. 이들을 중심에 놓고 이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자민족 우월주의 또는 타민족 배타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나는 잘났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사상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 민족은 자기네 중원 땅에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 이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중화민족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오랑캐로 취급을 했어요. 오랑캐가 이제 우리가 자주 들어서 오랑캐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야인, 야만인, 비문명인, 바바리안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중화민족들은 방향을 설정을 해두고 그 방향에 맞춰서 오랑캐들의 이름을 써두었습니다. 서쪽에는 서용, 북쪽으로는 북적, 동쪽으로는 동이, 남쪽으로는 남만. 이렇게 자신들을 중앙에 놓고 다른 민족들을 오랑캐 취급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서용을 보시게 되면은 서용은 지금은 토번 위구르, 이제 2008년에 위구르 사태에 일어났고 토번 지금의 티벳 정도, 네. 토번 티벳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커진 중국의 기준으로는 이쪽이 기준이 되지만 옛날에는 중원에 가까이 살던 저족, 강족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 하은주 할때 주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민족들이거든요. 서용이 있었고요. 북적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몽골리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몽골족, 그리고 선비족, 흉노족 이런 북방 유목민족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북적이라고 멸시를 하기는 했지만 이 북적이라는 오랑캐들이 중원까지 몇 번이고 침략을 해와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다음은 남만입니다. 원래 남만은 여기 지금으로 치면 상해쯤 될까요? 여기에 있던 오나라, 월나라, 춘추 전국 시대의 오나라, 월나라 등을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중국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 남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오나라, 월나라가 아닌 이제 베트남, 지금의 베트남, 월남, 남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고요. 이 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 사는 민족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원래 여기 부여, 동여, 동해, 옥저 등이 동의에 속하고요. 보통 우리 한민족을 동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 동이라는 말이 좀 폭넓게 쓰이면은 이쪽 일본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화사상은 이렇게 우리를 오랑캐로 취급을 하고 분류를 나눠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짧죠? 네, 좋아요. 웃고 있네요. 그만. 끝난다니까 웃고 있네요. 신나? 네, 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자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베타사상인 중화사상은 다른 민족들을 방향에 따라서 북적, 서용, 남만, 동의로 나누어 두었고, 자, 우리는 동의에 속했던 그런 한민족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 동이라는 단어가 이자가 오랑캐 이자입니다. 뒤에 있는 건다 오랑캐, 오랑캐융, 오랑캐만
이건 적할 때, 그러니까 오랑캐 적, 오랑캐 이자인데 이 이자에 대한 루머가 하나 있어요. 큰 대자에 활 동자를 그리면은, 아니 잘못 그렸다. 죄송해요. 하나로 큰 대자에 활 동자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죠. 네, 이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오랑캐 이자인데 큰 대자에 활 궁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옛날부터 큰 활을 썼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쓰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소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고요. 그냥 오랑캐 이자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건 이제 루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또 똑똑해 보일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짧죠?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